다 같이? 예. 임준비 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문화평론가 백승훈입니다. 선생님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기존의 드라마 네. 노래가 너무 선정적이어서 이게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네. 그동안에 이 선정적인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동안에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럼 뭐 어떤 드라마가 선정적이었을까요? 한혜진 씨 아시죠? 네, 한혜진 씨 알죠. 네, 한혜진 씨가 나왔던 드라마 중에 네. 굉장히 선정적인 드라마가 있죠. 그럼 한혜진 씨가 나왔던 드라마 주몽인데? 주몽이요? 네, 주몽. 아, 그럼 주몽이 그런 뜻인가요? 나 너 사랑하는데 나 한번 주몽 안 되냐? 한번 주몽 안 되냐? 한번 주몽 안 되냐? 아, 요 정도면 귀여운 거죠. 이거 아니에요? 아, 요 정도면 귀여운 거예요. 한혜진 씨 주연의 굉장히 선정적인 드라마. 무슨 드라마죠? 굳세워라 금순아. 굳세워라 금순아가 왜 선정적이죠? 이게 원래 굳세워라 금순아가 아니죠. 그럼 뭐 굿자 빼고 얘기해 보시죠. 세워라 금순아. 뭘 세워요? 그거요. 금순이가 그러니까 뭘 세우냐고요. 그거요. 그거요? 그거 지금 준비 씨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 그거? 예. 이거 너무 선정적인데요? 그죠. 예. 이게 굿자가 디귿이 아니에요. 디귿이 아니면 시옷. 시옷이요? 굿. 왜 굿? 잘 세워서. 잘 세워서? 그렇죠. 금순이가? 굉장히 선정적이죠. 아, 너무 선정적이네. 이거 제목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아, 저 자전거 누가 저렇게 쓰러뜨리는 거야? 어디? 아, 야, 누가 저 자전거 좀 세워라, 금순아. 네? 누가 저 자전거 좀 세워라, 금순아. 아, 이게 바꿔준 거예요, 지금? 그렇죠. MBC 1일 드라마? 네. 누가 저 자전거 좀 세워라, 금순아. 누가 저 자전거 좀 세워라, 금순아. 이거 되게 기네. 요즘 트렌드죠. 아, 그렇죠. 제목 긴 게 트렌드죠. 그렇죠. 쓰러져 있는 거 세워라. 쓰러진 거 세워라? 그렇죠. 아, 이렇게 바꿔주니까 선정적이지 않네요. 그렇죠. 길 가다가 간판 쓰러져 있으면 그거 좀 세워라, 금순아. 저 아이가 넘어졌네요? 아이 좀 세워라, 금순아. 세워라, 금순아.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확 달라지죠. 확 의미가. 달라지네요. 그럼요.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네네네네. 그리고 또 무슨 드라마가 있을까요? 아, 다음 드라마는 야 이거는 저는 양동근 씨를 몰랐는데 선정적인 드라마를 많이 했는지 몰랐어요. 양동근 씨가 선정적인 드라마를 많이 했다고요? 아,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어떤, MBC. MBC. 니 멋대로 해라. 뭘 멋대로 할까요? 니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니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거 좀 SM적인데요? 니 꿈을 펼쳐봐. 꿈을 펼쳐봐? 네. 이거 SM인데? DG죠. DG요? YDG. 아, 양동근 YDG? DG. 다음 거는 이거는 완전 아 얘기해도 될까요? 어떤 거? 그 얼마 전에 오시네에서 방송했던 히어로. 히어로요? 네. 아, 그거는 그 양동근 씨가 그거 좀 영웅담 얘기인데? 아니죠. 아니에요? 히어로. 다섯 번 빨리 해보시죠.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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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로. 어? 히어로? 히어로 뭘 해요? 그거요?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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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로. 어? 히어로? 굉장히 선정적이죠. 굉장히 선정적인데요, 이거? 그렇죠. 혀로? 자, 세워라 금순아. 혀로. 혀로? 세워라 금순아. 이게 두 개 합치면 혀로 세워라 금순아? 둘이 만나면 큰일 나겠죠. 둘이 만나면 큰일 나겠네. 큰일 납니다. 혀로 세워라 금순아 니 멋대로 해라. 디지네요. 디지죠. 와. 그래서 요거를 히어로는 빨리 바꿔줘야 되죠. 어떻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밌게 게임처럼. 아, 제목을 드라마 제목. 그렇죠. 히어로를 어떻게.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 너 그 드라마 봤어?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 그렇죠.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바꿔주면 선정적이지가 않다. 선정적이지가 않네요 선생님. 그렇죠. 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라마도 있지만 노래. 아, 노래는 빨리 바꿔줘야 돼요.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노래요?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던 CM송. CM송이요? 그 노래 아실 거예요. 어떤 노래? 자기의 이름 스스로 하자. 뭐 이거 뭐 알고 웃는 거예요, 저분들? 이거 아무리 운남마귀가 가득 씌어 있다. 자기의 이름 스스로 하자가 왜 선정적이지가 않는데 왜 저분들은 왜 웃는 거죠? 풀로 한번 불러보시죠. 풀로요? 자기의 이름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이래서 웃었네, 저분들. 이래서 웃었네. 알아서 척척척. 이래서 웃은 거였어요? 굉장히 선정적이죠. 저분들이 좀 빠르시네요. 저분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 빨리 바꿔야 빨리 바꿔야겠죠. 네. 자, 노래 한번 불러보시죠.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잘생긴 척척척. 못생긴 척척척. 신에게는 예? 아직 열두 척척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열두 척척척의 배가. 열두 척척척의 배요? 열두 척척척의 배. 자, 다음 노래. 네, 다음 노래 또 뭐가 있어요? 요즘 보면은 탑골 가요다 그리고 슈가맨으로 옛날 노래들이 재조명되고 있죠. 와, 90년대 최고의 혼성그룹 룰라. 아, 룰라 알죠. 깜짝 놀랐어. 왜 왜? 나 이렇게 선정적인 사람들인지 몰랐어. 아, 룰라가? 노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노래가 그렇게 선정적이었나요? 싸바 싸바. 에? 싸바 싸바. 뭘 싸요? 찾아 싸바.
찾아산다고요? 싸바싸바 누굴 찾았어요? 굳이 또 그걸 찾았어봐. 누구한테 싸요 그걸? 와 굉장히 선정적이죠. 이거 너무 선정적인데? 와 깜짝 놀랐어요. 싸바싸바 싸바싸바. 그리고 이거는 약과예요. 약과예요? 팝송 중에 LMFAO. 아 그 셔플 댄스 그렇죠. LMFAO. 네. 미국이라 그런지 개방적이에요. 이런 노래를 어떻게 거기서는 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면 절대 못합니다. 어떤 노래인데? 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 왜 싸라고 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에블파레. 왜 다 같이 싸요? 굉장히 네? 개방적이죠. 아니 우리나라 아까 전에 룰라는 그래도 부탁은 했잖아요. 그렇죠. 싸바싸바 그렇죠. 부탁하잖아요. 싸바 부탁을 했는데 왜 미국은 왜 이렇게 개방적이에요? 싸싸싸싸싸싸. 너무 개방적이네. 거기 홈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에블바레 다같이? 다같이 싸면 그 어마어마하겠는데 양이? 이래서 미국이 대단하다. 네? 그래서 요거 노래를 빨리 수정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해? 그렇죠. 일단 룰라 노래부터. 룰라 노래 어떻게 합니까? 아 선생님 어? 하지마. 춤 어떻게 춰요? 싸바싸바. 설마 골반을 이렇게 싸바싸바. 설마 그 싸라는 게 엉덩이에 아니죠. 왜요? 이 엉덩이에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서 커피 한 잔 싸바싸바, 술 한 잔 싸바싸바, 그리고 회사 부장님한테 싸바싸바. 그렇죠. 싸바싸바. 이러면 부장님이 기분 좋잖아요. 네. 갑자기 부장님이 그러죠. 오늘 끝나고 내가 오늘 회식 싸싸싸싸싸. 오늘 인터뷰도 잘 된 것 같은데 준비 씨가 오늘 술 한 잔 싸싸싸싸싸싸. 에이 선생님이 술 한 잔 싸싸싸싸싸. 그러면 뭐 그럼 여성분들이 술 한 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저희가 언제 싸싸싸 이렇게 아니 기다렸다는데 지금 왜 이렇게 개방적이시지? 뭐 어디 미국 분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분이세요? LA 분이에요. 네? LA요? LA 죄송한데 생긴 거는 그 충남 당진처럼 생겼는데 충남 당진에서 LA 갈비 먹게 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뜯게 생겼잖아요. 뜯게 생겼는데 그렇죠. 옆에 분은 친구가 까이니까 좋은가? 저렇게 좋아하시네. 아니 낚시하러 오셨어요? 그물을 저렇게 저 투망 던지다가 급하게 입고 오셨는데? 그러면 그 오늘 물고기 잡은 걸로 술 한 잔 어떻게? 이쪽은 두 손으로 싸네. 이쪽은 1차 쏘고? 이쪽은 2차 쏘고. 2차 쏘고. 오늘 호흡 좋은데요? 오늘 호흡 좋은데? 좋아요. 술 한 잔 진짜 먹어야 되겠는데요? 네, 그 술 한 잔 오늘 싸. 저분은 겨드랑이랑 여기랑 붙었나 봐요. 이게 싸. 저희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저번 인터뷰 때 했던 박현빈 씨의 굉장히 선정적인 노래. 어떤 노래였죠? 빠라빠. 뭘요? 빠라빠빠. 뭘 빨아요? 빠라빠. 아 그때 사탕을 빠라빠 술 한 잔 빠라빠. 그래서 그 빠라빠 있죠? 네네. 아 요거 제가 고쳐줬는데 더 빨리 고쳐줘야 되는 노래가 생겼어요. 무슨 노래죠? 조성모 씨. 조성모 씨. 빠라빠빠 빠라빠. 그래요? 빠라빠빠빠. 어떻게 해요? 인사하죠. 빠라빠빠 빠라빠. 잠깐만요. 빠라빠. 박현빈 씨는 빠라빠 한 번 했는데 여기는 빠라빠빠. 지금 급해. 막 굉장히 급해. 빠라빠빠빠. 빠라빠. 아 이거 아 선생님이 옷 더러우니까 옷을 빠라빠빠빠. 그렇죠. 커피가 묻었으니까 얼룩을 빠라빠빠빠. 안 가르쳐도 잘하시네 이제. 아 이렇게 그... 빨리 수정을 해줘야죠. 더 문제가 있죠. 뭐 어떻게? 군대에서 군악대가 빠라바라밤. 네? 빠라바라밤. 잠깐만요. 밤에 왜 빨아요? 빠라바라밤. 남자들끼리 밤에 뭘 빨까? 굉장히 선정적이죠. 아, 너무 선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빨리 바꿔줘야 된다. 뭐 어떻게 해요? 침낭을 빠라바라밤. 군복을 빠라바라밤. 그렇죠. 술 한 잔. 저분은 손이 저분은 손이 뭐죠? 아니 저분한테 저희가 돈을 좀 드려야 되나요? 그물 언니. 그죠. 그물 언니. 어부. 그렇죠. 그쪽 지리를 잘해서 어부지리. 그렇죠. 어부지리. 오, 이 센스. 오, 우리 그 선생님 어부지리. 아, 선생님 그럼 빨아봐 하니까 그 노래 생각나는데? 어떤 거요? 태양 노래. 태양 노래? 넌 나만 빨아봐. 넌 나만 바라봐. 바라봐죠, 바라봐.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노래를 고쳐주고, 네. 건전하게. 노래를... 죄송합니다. 제 고죽으라고. 제가 잘못 들었어요. 노래를 고죽고요? 예? 고죽고요? 예, 노래를 이렇게 바르게 들어야. 고죽어가 아니라. 예, 네, 그렇죠. 바르게 들어야 우리가 좀 더 건전하고, 네네.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요즘 몰카 이런 거 많이 보시나요? 네. 유튜브 많이 보세요? 네. 저희 혹시 못 보셨어요? 본 것 같아?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희?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희? 아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침에 계시는 사바사바인데 사바사바 코믹마트라고 하지 사바마트는 아니고 사바마트
뭐야? 쿠트박스 하는 거예요. 쿠트박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뭐 다른 거 뭐 좀 이따 시켜도 드릴게요. 뭐 브레드나.